만약 워몰이 가능하다면 그것들은 거의 활용 가능하지 않을 것입니다. 심지어 블랙홀 내부에서 워몰 다리가 형성된다 하더라도 그것은 굉장히 불안정할 것입니다. 블랙홀 내부의 거대한 중력은 계속해서 시공간 다리를 늘리고 줄이고 형성된 지 몇 초 후에 두 개의 일반적인 블랙홀로 연결을 끊어버릴 것입니다. 게다가 워몰이 더 오래 연결될 수 있다 하더라도 여전히 우주여행의 실용적인 수단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블랙홀 내부에서 시간이 멈추는 것과 관련된 모든 점들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워몰의 반대쪽에 있는 것에 도달할 수 없을 것이며 단순히 중간 어딘가에 갇혀서 나이를 먹다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워몰이 횡단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해서 두 부분이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들을 잠시 동안이라도 함께 뭉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다리를 만들 수 있는 블랙홀 종류가 무엇인지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아마도 일반적인 붕괴한 별이 그러한 다른 공간으로 상대적으로 제한된 질량을 보내면서 생존할 수 없으므로 그런 종류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대형 은하의 중심에 위치하며 태양의 수억 배나 무거울 수 있는 초질량 블랙홀, 즉 슈퍼마스틱 블랙홀은 더욱 커져서 다른 공간으로 폭발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폭발하는 블랙홀이 반대편에서 어떻게 보일지는 전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그것을 백홀이라고 부릅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백홀과 가장 근본적인 면에서 반대되는 것이 흰색 구멍입니다. 만약 시공간의 워몰이 실제로 존재한다면 검은 구멍을 통해 들어간 모든 것에 대해서는 다른 구멍이 반드시 있어야 하며 잠시만 존재하더라도 이것은 흰색 구멍이 될 것입니다. 검은 구멍이 소비하는 것과는 달리 흰색 구멍은 배출할 것입니다. 검은 구멍이 꿀꺽 하는 반면 흰색 구멍은 터프 할 것입니다. 흰색 구멍의 사건 지평선은 돌아올 수 없는 지점이 아니라 입장이 불가능한 장벽입니다. 물질은 특이점으로부터 밖으로만 흘러나가고 우주공간으로 배출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흰색 구멍이 주변 물체를 모두 밀어내지는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몇 초 이상 생존할 수 있다면 흑구와 마찬가지로 흰색 구멍도 공전, 전하 및 가장 중요한 것인 질량과 같은 특성을 가질 것입니다. 이 질량은 중력을 통해 일정 거리 이내에 다른 물체를 끌어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물체가 흰색 구멍의 사건 지평선에 다가갈 때 이동이 더 이상 불가능해집니다. 그리고 그래서 흰색 구멍은 눈부시고 아름다운 표식이 아니라 충분히 멀리서는 검은 구멍과 매우 유사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축적 디스크, 위성 네트워크 및 방사선으로 둘러싸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일한 차이점은 흰색 구멍은 소비하는 대신 쌍둥이에서 소비된 물질과 에너지를 터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터프 이벤트는 매우 짧게 지속되기 때문에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흰색 구멍이 지속적으로 너무 많은 물질을 배출하면 시스템은 검은 구멍으로 변하여 중력 붕괴를 일으키게 됩니다. 따라서 하얀 구멍의 물질 방출은 매우 드물고 짧은 시간 동안 일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잠시 존재할 수 있는 검은 구멍과 유사한 것을 찾고 있으며 토할 때만 구별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토할이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매우 유용한 프로파일은 아니죠. 말할 것도 없이 우리는 우주에서 매력적인 백색 구멍 후보를 식별한 적이 없습니다. 억 달러짜리 질문은 그들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인가? 아니면 극도로 짧고 드문 경우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하나도 보지 못한 것일까요? 잘 알려져 있듯이 백색 구멍은 검은 구멍의 수학적 결과물입니다. 최근 몇십 년간의 다양한 관측은 검은 구멍의 존재를 거의 입증했지만 백색 구멍은 1964년 처음 예측된 이래로 단지 수학적 호기심에 불과했습니다. 아인슈타인이 처음으로 검은 구멍을 예측한 일반 상대성 이론을 발표한 몇 달 후 독일의 과학자인 칼 슈바르츠 실트는 첫 정확한 해를 구하는 분야 방정식을 해결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슈바르츠 실트 매트릭이 만들어졌습니다. 슈바르츠 실트 매트릭은 존재할 수 있는 가장 단순화된 블랙홀을 설명합니다.
완전히 비어있는 시공간 평면 안에 압축된 단일 질량 단위이며 따라서 주변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탄생하지 않았고 죽지 않으며 커지거나 줄어들지 않는 영원한 블랙홀입니다. 가장 초기의 일반 상대성 이론 케이스 스터디 중 하나에서 백홀의 개념이 거의 반세기 후에 추론되었습니다. 슈바르츠 실트계의 해가 양의 제곱근 값뿐만 아니라 음의 제곱근 값도 허용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간단하게 말해 우리는 새로운 차원을 고려하여 영원한 블랙홀 모델을 확장하여 백홀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를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 다이어그램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주를 그리고 우리가 중심이 되는 지점에서 무한한 과거와 미래가 Y축을 따라 표시되고 거리가 X축을 따라 표시되며 우주 지평선으로 표시됩니다. 시공간은 다이어그램을 가로질러 흐르는 말림선으로 나타내며 빛은 대각선으로 이동합니다. 이제 우리가 영원한 블랙홀을 추가한다면 우주 지평선 중 하나가 블랙홀의 사건 지평선이 되며 돌이킬 수 없는 지점과 우주의 경계입니다. 이 사건 지평선 내부에 있는 모든 것은 탈출하기 위해 무한한 시간을 필요로 하며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지평선 아래로 내려가면 다이어그램은 블랙홀의 내부로 확장됩니다. 이것은 우주와 시간이 역할을 바꾸는 곳이며 시간이 멈추고 특이점이 무한한 미래가 되는 곳입니다. 그러나 이 블랙홀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한한 미래를 설명하는 것뿐만 아니라 무한한 과거도 설명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이어그램을 과거 쪽으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는 시간을 거꾸로 본 블랙홀입니다. 즉, 시간을 거꾸로 본 블랙홀이므로 물질과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특이점은 이제 도달할 수 없는 무한한 과거의 사건입니다. 거기에 도달하려고 시도하는 것은 시간을 거슬러 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빛과 물질은 특이점에서 멀어져 우주로 흐르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백색홀을 가지게 되며 이는 흑색홀과는 반대로 물질을 우주로 방출합니다. 그리고 지평선을 연결하는 것은 아인슈타인 로젠 다리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우주의 다른 부분, 다른 시간 지점 또는 아예 새로운 차원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고려할 때 백색홀의 존재에 대한 확실한 증거는 아닙니다. 백색홀은 아름답게 그려진 다이어그램으로만 존재하며 실제로는 다른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백색홀이라는 개념은 단순히 영원한 흑색홀을 시간을 거슬러 뒤에서 본 것뿐이며 이로부터 유도되는 것은 아닙니다. 게다가 영원한 흑색홀 자체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흑색홀은 특정한 시간 간격에서 탄생하며 호킹 방사로 인해 결국 증발하고 소멸합니다. 게다가 흑색홀의 시간 뒤집기는 실제로 그것을 형성한 물체, 즉 붕괴하는 별, 수축하는 가스 구름 또는 회전하는 중성자 별상이며 시간을 거슬러 뒤집은 흑색홀이 아닙니다. 또 다른 것은 워홀과 백색홀이 일반 상대성 이론과 호환되지만 일반 상대성 이론은 시간 대칭적입니다. 우리 우주에서 시간이 어떻게 흐르는지 알지 못하며 또한 물리학의 다른 법칙, 즉 연력학 제2 법칙에 대해서도 알지 못합니다. 우주의 공허한 공간에서 복잡하고 매우 정돈된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 물리적 기작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이 결합되어 백색홀에 대한 설득력 있는 증거를 관측하거나 감지한 적이 없다는 사실과 함께 전체적으로 과학 이론보다는 과학 소설의 영역에 더 가까워 보입니다. 만약 문자 이론이 옳다면 웜홀은 순식간에 또는 감지할 수 없는 미시적 형태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백색홀이 우주의 다른 부분으로 폭발하고 있다는 것은 과학적으로 지지되지 않으며 증거도 없습니다. 웜홀의 증표를 효과적으로 찾기에는 아직 충분히 발전되지 않았다는 주장도 있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모든 것이 이론적인 상상력의 일환이라는 결론에 이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 우주의 다른 영역으로의 웜홀의 출입구가 아니라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흑홀에 대해 이야기할 때 항상 돌아오게 되는 것은 우리의 우주가 아닌 새로운 우주로 이어진다는 불가피한 생각입니다. 우주에서 흰색 구멍의 증거를 본 적은 없지만 하나의 것이 이와 유사한 행동을 모방합니다. 그 것은 빅뱅입니다.
빅뱅은 우주의 에너지가 단일 펄스로 방출되는 이벤트였으며 그 에너지는 그 이후로 계속해서 바깥쪽과 멀어지며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은하와 물질은 우주의 팽창을 주도하는 신비한 힘에 의해 서서히 분리되고 있습니다. 이는 흰색 구멍이 이벤트 지평면에서 물질을 밀어내는 것과 유사합니다. 우리는 이전에 말했듯이 흰색 구멍의 이벤트 지평면은 본질적으로 시간 장벽입니다. 이것을 극복하려는 것은 과거로 돌아가려는 것과 같습니다. 이 경우 빅뱅은 우리의 시간 장벽입니다. 빅뱅의 이벤트 지평면은 약 138억 년 전 우주가 탄생한 순간입니다. 이 우주의 0점에서 브레이크를 걸고 초월하는 것은 우리 현실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입니다. 주목할 만한 유사점들로 인해 빅뱅과 백홀의 행동은 신기한데 우리는 우주가 왜 존재하며 무엇이 그것을 일으켰는지에 대해 거의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만약 검은 구멍이 빅뱅과 어떤 식으로 연결되어 있다면 우리가 화이트홀이라고 부르는 것이 실제로 새로운 우주의 창조일지도 모릅니다. 이 아이디어는 우주론적 다이어그램을 완성하는 데 필요한 관점을 제공합니다. 우리의 과거와 미래의 검은 구멍 확장을 추가한 후에는 아인슈타인 로젠 브릿지가 워물과 같이 우리 우주 내 다른 장소로 되돌아가지 않습니다. 대신에 슈바르츠실드 매트릭의 음의 제곱근 해를 따라 검은 구멍 내부를 넘어선다면 그것은 자신의 우주로 이어지며 시간이 역행합니다. 이렇게 최대한 확장된 슈바르츠실드 해결책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일부 학파는 검은 구멍이 공간을 가로지르는 문이 아니라 새로운 우주의 탄생지일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아마도 우리 우주는 그 안에서 태어났고 그 결과 화이트홀이 빅뱅이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아이디어를 고려함으로써 당신은 검은 구멍 우주론의 흥미로운 패러다임에 빠져들게 됩니다. 이론의 핵심 주장은 우주가 검은 구멍 안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우주들은 검은 구멍과 새로운 우주를 만들어냄으로써 끊임없이 창조의 순환을 이루게 됩니다. 지난번에는 우주가 무한한 진동주기의 빅뱅과 먼 미래의 사이클 속에서 존재한다는 순환 우주론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블랙홀 우주론은 다른 접근을 선호합니다. 이론은 우리 우주가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 우주들의 감은 나무의 일부로 연결돼 웜홀 분기로 연결되며 자연 선택에 의해 번식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우주와 비슷한 물리 법칙을 가진 우주들은 시공간 특이점을 가능하게 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더 많은 우주를 낳을 수 있는 블랙홀을 만드는 데 가장 적합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also our universe is typical among the bunch일 수 있지만 계층 구조가 어디에서 시작됐는지나 끝나게 될지는 결코 알 수 없습니다. 이 패러다임은 물질이 블랙홀에 떨어지면 다른 공간으로 이동하는 대신 블랙홀 특이점으로 떨어져서 점차적으로 더 압축되어 특이한 유한한 밀도에 도달할 때까지 압축됩니다. 그 순간 튕겨져 새로운 빅뱅이 발생하며 반대쪽에는 초고압축된 에너지로 가득한 새로운 팽창우주가 만들어집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벤트 지평선 아래에서 시공간의 곡률은 무한해져서 이 새로운 우주는 무한한 시간과 공간을 가지며 자라고 진화하고 새로운 블랙홀을 낳고 연쇄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각 우주의 시간은 완전히 독립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형제 자매들과는 다르게 이 새로운 우주는 영원히 존재할 것입니다. 이 우주론 모델이 말하자면 만약 그것이 정답이라면 우주의 본질에 대한 일련의 중요한 과학적 및 철학적 질문에 빛을 비출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을 넘어서고 무엇에 확장되는지를 포함하여 이 경우 더 오래된 부모 우주의 검은 구멍 내부입니다. 또한 왜 우리 우주의 기원 상태, 무한한 밀도의 단일 지점, 이 검은 구멍의 특이점과 매우 유사한지 설명해 줄 것입니다. 아마도 검은 구멍은 바깥에서는 살 수 없지만 우리와 같은 새로운 우주의 완벽하고 영원한 요람을 제공합니다. 따라서 시공간의 워홀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검은 구멍의 반대쪽에 형성되는 가능성은 여전히 타당합니다. 그리고 하얀 구멍이 수학적 흔적 이상의 것이 아니더라도 그것들은 여전히 우리 존재의 기원에 대한 단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존재가 보다 넓은 맥락에서는 우리는 정말 무엇을 믿어야 할지 모릅니다.
우리의 어느 하나에 미친 이미의 이론이 우리가 던져진 이 현실을 이해하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어쩌면 검은 구멍 우주론이 답을 제공할 수도 있지만 혹시라도 진실에서 더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검은 구멍은 어디로 이어지지 않고 우주적 연옥 속에서 끝없는 감금으로 모든 것을 운명지게 만듭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아마도 진실을 알 수 없을 것입니다. 검은 구멍이 우리의 시공간 범위를 벗어나 있기 때문에 그들의 진정한 본성은 영원히 불분명하고 이루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검은 구멍이 새로운 우주를 만들지 않거나 흥미로운 곳으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여전히 고려하지 않은 하얀 구멍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워몰이나 새로운 우주가 필요하지 않고 대신 시간이 필요합니다. 어떤 생각에 따르면 하얀 구멍이라는 엔트로피에 반하는 현상이 아닌 실제로는 검은 구멍이 죽음의 최종 단계에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스티븐 호킹과 그의 동료들의 공으로 우리는 지극히 오랜 시간 동안 검은 구멍이 질량을 누출하고 죽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상대론적 양자 파동 본질의 가장 낮은 수준에서의 불안정성 작은 가상 입자와 반입자 쌍이 계속해서 존재와 소멸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주 전체에서 일어나며 검은 구멍의 사건 지평선을 따라 일어납니다. 그러면 하나의 입자가 빠져나가고 다른 하나는 빠지지 않고 무한히 남아있어서 생존한 입자가 블랙홀의 에너지를 함께 깎아내게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블랙홀은 몇십 개의 제곱수에 해당하는 어떤 시간이 지난 후 해당 블랙홀의 질량에 따라 다르지만 이와 같은 호킹 복사를 많이 방출하게 되어 매우 작고 미세한 크기와 질량으로 줄어듭니다. 블랙홀의 복사 온도는 그 질량의 역수에 비례하기 때문에 블랙홀이 작아질수록 더 뜨거워집니다. 그리고 결국 블랙홀의 온도는 매우 이른 우주의 플라즈마의 온도를 초과하게 됩니다. 이는 우주가 팽창되기 전에 존재했던 플라즈마로 물리학 법칙에 얽매이지 않고 굉장히 뜨거우며 에너지가 매우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이 순간에 중력이 다른 기본적인 힘과 분리될 수 없는 상황에서 검은 구멍의 방사선은 지금까지는 불가피하게 갇혀있던 특이점의 중력에서 벗어날 만큼 강력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검은 구멍의 죽음의 순간에는 나머지 모든 정보가 발사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흰색 구멍이 물질을 발사하는 방식과 유사하게 이벤트 지평선에서 되돌릴 수 없이 방사성으로 사라집니다. 따라서 만약 워몰과 다른 우주가 검은 구멍 안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흰색 구멍은 아주 먼 미래 우주를 밝힐 운명에 있을 수 있습니다. 별시대와 은하시대가 끝나고 모든 빛나는 광원이 폐기열에 빠져들고 나서 오랜 시간이 지난 후 말 그대로 세상의 끝에 광대한 광경을 선사할지도 모릅니다.